아시안 게임 남자 단체전 예선 리그 4라운드 박정환 구단과 양등신 구단의 바둑입니다. 원래 그 대국 순서 5도로만 따지면은 미팅 구단하고의 대국이어야 되는데 1번 주자였던 리친창을 빼고 양카이원을 후보를 넣는 바람에 하나씩 밀려오면서 양등신 구단하고 대국하게 된 거예요. 근데 뭐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양등신이나 미위팅이나 어느 쪽하고도 승률이 좋습니다. 사실 박정환 구단한테 승률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할 만한 중국 기사가 없어요. 허재 구단도 요번에 져서 똑같아졌나? 과연 그 정도로 박정환 구단은 중국 기사 웬만한 관계자들 모든 관계자들한테 거의 다 승률이 좋습니다. 아, 그런데 왜 우승 횟수가 적냐? 워낙 많으니까 상대해야 될 선수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의 선수들한테 박정환 구단이 더 성적이 좋습니다만 우승 횟수에서는 조금 밀리는 거죠. 자, 우상규에서 박정환 구단이 아주 즐겨 썼던 이 복잡한 화점 삼상정석 있죠. 요 형태에 대해서 뭐 권효진 사범이었나요? 뭐 악마의 정석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정도로 정말 우리 아마추어들한테는 악마의 정석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여기서 이제 또 더군다나, 그나마 지켜주면 좀 우리가 아는 쪽으로 좀 가는데, 이 날짜로 씌워지면 더 어렵습니다. 여기 끊는 거나 이 아래쪽 끊는 거나 이건 거의 비슷한데, 뭐 어쨌든 이것도 한 판의 바둑이고, 여기를 두면은 건너붙이잖아요. 여기를 두면 건너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늘어놓고, 단수치고, 이때 요거를 집어서 살아놓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귀를 젖혀서 백을 살릴 때 요거 하나 선수하고 끊으면 우변 흑은 살았죠. 요건 아직 미생이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백은 상변을 씌워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나와 끊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조금 또안 좋아요. 이 약간 이렇게 둬갖고 이쪽을 뭐 버리고 뭐 아우 뭐 하여간 뭐 복잡한 거 많습니다. 그냥 그런 거 있다. 이렇게 기어주면은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쉬워지고요. 더 이게 쉽습니까? 왜냐면 여기서도 쉽지 않다는 게 이걸 막고 여기 와서 사실은 이것도 그냥 있는 게 낫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걸 한 다음에 따내고 여기를 막아서 이렇게 되니까 사실 살았는데 이 산수가 조금, 그러네요. 왜냐면 100%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인공지능 얘기로는 여기다 두고, 이렇게 놓고, 여기를 뛰면, 흑도 이거를 잡아놓는 거죠. 물론 이건 완전히 잡은 건 아닌데, 그래도 잡았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흑도 이제 여기를 씌워서 얘네를 공격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보단 이제 귀가 크니까 귀를 두고, 그럼 백이 중앙을 먼저 오는 거예요. 일단, 흑은 요걸 잡았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에서는 조금 손해를 봅니다. 여기 할때 나오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여기 잡히면 안 되니까. 그럼 이쪽을 이어야 되고, 요렇게 단수를 치는데, 축은 안 됩니다. 그럼 축몰의 돌을 갖다 나오면, 흑이 뻗고, 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두는 바둑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 흑도 살리겠죠. 이런 뭐 복잡한 변화가 되는데, 요게 백이 조금 낫습니다. 요진행은 부착의 효, 한집반 정도만큼은 백이 나은 거예요. 왜냐면요, 이게 아직 100% 죽어 있는 건 아니에요, 100%.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먹여치고, 요렇게 들어오면, 단패 아니라, 늘어진 패인데요. 요걸 두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3수 늘어진 패인가요? 2수 늘어진 패인가요? 그러니까, 패가, 늘어진 패가 나오죠. 그러니까 잡혔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늘어진 패도 패는 패니까. 그러니까 패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거를 흑이 패를 안 들어가겠다고 여기다 두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요거는 패가 아니고 흑이 백을 잡았지만 여기 젖혔을 때 이렇게 두면은 잡기는 잡는데 이게 너무 손해를 많이 봤죠. 이게 다 패감으로 들고. 그래서 이렇게는 잘안 합니다. 또 잡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는 잘안 하고 아까처럼 늘어진 패, 두 수, 세수 늘어진 패를 하는 게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게 약간
아, 백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전은 이렇게 두어놓으면 아직 요걸 둬서 살았다고 해도 여기 폐 들어오는 게또 아직도 남아있고, 2단 폐가 남아있지만 아직 100% 살아있는 건 아니고, 흥변에 있는 이 흑대만은 빠지면 항상 살아요. 근데 흑이 살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폐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잡으러 오면 그때 두겠다. 그러니까 흑이 딴데 두고 잡으러 오면 패하면은 3연타를 줄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서 실전이 그 안팎으로 따지면 한집반 정도 좋을 수 있는데, 거꾸로 뭐한 집에서 한집반 정도 백이 불리해진 그런 모습이 됐으니까 거의 세집 가까이 된 실수라서 초반이지만 제법 큰 실수다라고 할수 있고요. 근데 이거로 승부가 작용될 정도로 간단치가 않아요. 패가 섞여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이 백은 살아났습니다. 요거까지 뭐가 좀그 미생이면은 좀 여기 이런 거 불리해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약간 백이 불리한 상태이지만 아직은 해볼 만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수가 또두 번째 박정원 구단의 실책이에요. 일단은 여기는 요렇게 밀어 놓는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젖혀 이을 때 이렇게 이어져 있어야 끊어도 손을 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을 빼고, 그러니까 여기를 끊기는 거를 감수하고 싸울 수 있다고 보고 여기를 두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두고 큰 자리를 가는 걸로, 이게 흙이 좀 좋은 건데, 아까 조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이 일을 다른 데다 두면은 백이 바로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막는다. 그럼 요게 있으니까 젖혀 이으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요거는 이쪽 어디를 했을 때 백이 더 좋고요. 그렇다고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은 흙이 이런 식으로 받는 거는 자체로 집으로 손해죠. 이렇게 들어가기만 해도 이 집으로 손해입니다. 그래서 요걸 지금 타이밍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중앙을 둔 거는, 사실 흙이 이거를 하나는 받아줬지만 지금도 밀고 들어간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해주면 중앙 쪽이 좀 두터워졌잖아요. 이때 여기서 흙이 이거를 막아버려야죠. 요 귀는 아직도 이렇게 젖히고 이런 패맛이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반은 잡혔죠. 패맛이 남아있다는 건. 이렇게 해놓고 둔게 이제 안전하죠. 근데 백도 지금 이거 둘 틈은 없고요. 여기 보강 안 했으니까 여기 두고 이렇게 밀어붙인 다음에 얘를 공격해야죠. 이걸 그래서 살아놓은 건데, 뭐 이런 데로 와서 공격하는 건데, 물론 이렇게 나가면 잡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차이가 좀더 벌어졌습니다. 세집반 이상, 네 집,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잡아놨으면 흙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걸 안 하고 여기다 두는 바람에 백도 좀 숨통이 트였죠. 숨통이 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밀때 박지원 구단이 아마 요렇게 된다고 보고, 이거를 막아주는 걸 기대하지 않았을까? 이 실리도 크니까 두점 살아가는.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쪽을 중앙을 미리 깎아놓고 귀도 여기 이렇게 해서 선수를 잡은 다음에 이걸 둬서 뭐 이런 식의 행마를 해나가면은 바둑엔 단숨에 5대5가 돼요. 아까 흙이 좀 좋다 그랬는데 그거 다 추격한 게 됩니다. 근데 실전은 여기를 이으니까 이쪽 젖혀있는 게 선수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그리고선 여기를 넣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흙이 더 좋아지는 거는 이쪽을 막는 거. 근데 여기도 꽤, 여기보다는 지금 이게 제일 커요. 이쪽은 이거 해봐야 이쪽이 끼워놓고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 두텁잖아요. 이 자리가 워낙 큽니다. 아까 여기 뭐 건너붙인 거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근데 이걸 안 하고 여기를 빠졌어요. 근데 조금 손해긴 하지만 뭐둘 수는 있는데, 다음에 이걸 찔렀을 때 이거 막은 수가 아주 이상합니다. 여기는 막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를 뛰어야죠. 왜냐하면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게 살아가야 흑석점이 곤란해지는 건데 살아가지를 못해요. 이렇게 먹여쳐 놓고 여기를 딱 끊으면 백이 굉장히 곤란해요. 물론 여기 나와서 이걸 젖히는 건 잡히니까 안 되고요. 여기를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있기는 있어요. 여기 끊으면 요 꼬랑지까지 다 살리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둘때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흙이 뭐 수술을 조금 더 잘하면 여기를 하나 끊어놓고 여기를 두고 이게 나가야 되는 건데 그때 여기를 끊으면 요거 단수 쳐놓고요. 이거를 이렇게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백은 요 꼬랑지를 살 잡으면서 요 대마가 살아야 되니까 지금 다 잡혀 있거든요. 요걸 단수 쳐서 이렇게 하면은 요 다섯 점이 잡혔죠. 연단수니까. 근데 이거를 치면 이쪽이 엄청나게 보태주면서 다 잡힌 거예요. 백돌이가 다 잡혔습니다. 이거 따내는 게 선수라서 어떻게 나오지를 못해요. 그럼 이거는 백이 쫄딱 망하는 거니까 일로 들어가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흙이 일로 들어가면은 백은 요 정도인데 이렇게 잡아놓고 나면 하변의 실리가 짭짤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거였어요. 흙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아요. 하다못해. 근데 실전은 여기를 받으니까 귀를 막아서 살고 여기 다시 살아오는 맛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흙이 여기 깔끔하게 따낸다고 따냈는데 이렇게 중앙을 두면서 바둑이 거의 근접했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5대5다 라고 할수 있는 데까지 백이 따라왔어요. 여기서 좀 손해봤던 거 그걸 따라온 건데 그러면 이제 백이 따라오니까 흙도 좀 초조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직까지는 백이 흙이 조금 괜찮긴 한데 여기서 이제 실수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거 밀었을 때 여기 젖힌 수 지금 일단 여기를 끊는 게 제일 좋고요. 축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이걸 그러면 이제 이쪽 어떻게 하고 이거 살리고 이렇게 두는 건데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이제 바둑이 완전 5대5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붙여서 여기 친 수가 아주 심각한 실수입니다. 지금 여기 중앙 싸우고 있었잖아요. 중앙을 맞아 계속 둬야 돼요. 그러면 이쪽은 항상 여기 뭔가 좀 걸리적거리는 게좀 있거든요. 그래서 백돌이 하나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면 받아주고 이쪽 늘면 요거 잡고 이렇게 돼서 이게 바둑이 5대5예요. 이렇게 5대5로 갈수 있는데 이 단수를 친게 뭐가 문제냐면 받고 이렇게 되면 여기 천지대패 같은 패감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 패를 들어가는 거 따내고 천지대패잖아요. 근데 흙도 여기 패감이 하나 있긴 있어요. 거의 절대패입니다. 이거 따내면 이거 다 잡히니까. 근데 요거는 받아줘요. 근데 백도 여기 절대패감이 하나 있죠. 이거 따내는 순간에 이쪽도 골치 아프고 여기도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받아야 되는 이런 횟감이 서로 하나씩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사실은 좀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여기가 워낙 커서 이거를 그냥 따내버려도 이쪽 관계로 꼬랑지 조금 어떻게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을 정도로 여기는 워낙 큰 패라서 못 들어옵니다. 그럼 패를 못 들어온다면은 여기를 잇는 건 여기를 아까처럼 이렇게 둔다든가 하면은 연결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치는 거는 역시 이걸 딴 다음에 요거를 약간 없어서 굴복한다면 이걸 단수 치고 이렇게 되면은 다시 잡혀니까 끊는 게안 돼요. 이렇게 뒀을 때 흙이 여기를 끊으려고 하다니까 도저히 핏감이 안 되니까는 갑자기 양등신이 무상기패로 들어갑니다. 이 패도 사실은 시한폭탄 같은 거긴 한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패를 흙이 지면 이 중앙에 떠 있는 흙돌들이 좀 미생이잖아요. 그래서 흙이 패를 들어온 건이 팻감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패 들어오지 말고 일단 이렇게 중앙을 가위수를 했어야 돼요. 그럼 요거 하나 단수 치고 백도 이제 여기가 워낙 천지대표가 남으니까 이거 따야 되거든요. 그러면 흙은 이거 살아넣고 요거 딸때 이렇게 보강을 해 놓으면은 이거는 흙이 불리하다래도 뭐한 집반 정도 꽤 미세합니다. 이렇게 좌변을 두면은 이런 데 둬서 이득 볼거 하고선 여기는 언제든지 시한폭탄 아직 또 하나가 남아 있으니까 약간 불리해도 둘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바로 시한폭탄에 내가 터뜨려서 패를 들어가니까 여기를 패를 따고 요 패감을 썼을 때 원래 백은 이거 받으면 그만입니다. 이거 할때 이거 패감 쓰면 되니까. 그리고 흙은 패감이 없어요. 여기는 못 들어옵니다. 이쪽은 들어와서 빠방 따내는 게 저번에 더 커요. 여길 들어왔다가 따내고 이걸 들으면 여길 따내면은
여기 아직도 패거든요. 근데 여기 아직도 패인 거 하고 지금 여기는 이괌이 귀가 다 박살나는 게 있기 때문에 백은 요거 잡힌 게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이거는 패를 못 쓰기 때문에 흑이 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제일 좋은데 승률이 한 95%까지 올라갑니다. 받아주면.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요걸 적대 패가 절대 패가 하나 더 만들겠다고 하나 찔렀는데 요게 사실은 실착이에요. 지금 여기서 양대신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박지원 구단이 패가 만들자고 했을 때 여기서 이 천지대표를 강행을 했으면 백이 곤란했어요. 그럼 일단 여기 이쪽 관계도 있어서 이거를 잊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흙을 따내면 이게 정수입니다. 흙이 따내면은 백도 이쪽을 갖다가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이 전체 흑대마를. 그럼 여기를 잡고 그러면 이제 이런 데올때 이런 거 해서 여기 들여다보면 여기 이 흙은 어쨌든 목숨을 건져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 끊어놓는 게 이제 이쪽 확실하게 살리는 거로 이렇게 하고 따낼 때뭐 이런 거 해서 요걸 치고 여기를 나와서 뭐 끊으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요한 이쪽에 뭔가 좀 뒷맛을 남겨놓고 이거를 따내면 요만큼 살았거든요. 백은 그 와중에 이걸 잡았기 때문에 이 패는 해소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걸 젖히면 이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흑이 반격을 해서 이걸 죽이고 중앙도 잡혔지만 이 아래 천지대표를 이겼잖아요. 그러니까는 아까 백이 요걸 중간에 찔러간 게 약간의 방심. 박지원 구단의 방심인데, 물론 이게 역전됐다는 건 아니고요. 한 집까지 차이가 줄어들어요. 굉장히 미세해지는 거죠. 박정환 구단이 한 집밖에 안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댕신 구단한테 마지막 찬스였는데 이게 초속기로도 30초 받으면서 보기가 어렵죠. 여기를 받아주는 순간 승부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흑한테 기회가 없어요. 요거 이제 요거 교환하고 받아주고 여기 패를 따내니까 요게 이제 또 절대 패감이 되잖아요. 그리고서 따내니까 패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끊었는데 패 해소하고 여기에 있는 이제 천지대표는 못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그리고서 이제 여기를 결정 짓고 이 귀에 있는 요 흑돌들마저 잡아버리니까 백이 대승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박정환 구단도 좀 불안한 게 요기를 패 들어오는 게 항상 걱정되니까 좀 이런 걸한 건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불평해버리면 됩니다. 여기로 이렇게 늘어버려서 요걸 살자고 하면은 여기 치받고 살면은 이렇게 돼서 이쪽 귀랑 요거를 맞보기로 잡아놓으면은 이게 백이 반면으로도 좋은 진행이에요. 물론 이런 거 끊고 패싸움 하자 그러면은 뭐 해소해버려도 되고요. 굉장히 그 패감이 없습니다. 그게. 그런데 실전은 여기서 이거를 두는 바람에 차이가 조금 좁혀지는 듯 했어요. 여기를 잡으니까 이쪽이 사는 모습 되면서 좀 흙도 두터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구단 요거 하나 따놓고 요거까지 이런 걸 계속 하는 이유는 두터워야 흙이 여기 패를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선 요거 이제 치받아서 요 돌들 확실하게 잡았죠. 그랬더니 이제 요거 따내서 요 돌도 이제 살았어요. 그리고 요 패에서 굴복시킨 다음에 여기를 정리 들어가죠. 여기까지 정리 들어가서 천지대패 들어오는 게 없어지면은 바둑이 승부가 난 겁니다. 이 장면에서는 박정원 구단이 확실하게 이겼고요. 이긴 걸 알고 그냥 두는 겁니다. 사실은 흑이 언제든 요 단수를 치면 잡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로는 역전이 안 돼요. 지금 요거 했지만 역전이 안 됩니다. 뭐 여기서부터는 박정환 구단의 승률은 99%로 무난하게 끌고 가서 이기는 그런 장면인데 초반에 우상기 복잡한 정서 워낙 복잡하다고 하는 거 박정환 구단의 주특기였는데 박정환 구단도 헷갈릴 정도였으면 뭐 말할 나위도 없죠. 자, 양쪽 패를 다 해소하면서 박정환 구단이 결국은 승리를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돌을 걷었는데 돌을 걷었을 때그 차이는 한 10집 정도 많이 이겼죠. 양댕신 구단 진실의 방사건이고 완전히 점점 잊혀지고 있는데 사실 박지원 구단한테 진 거는 뭐그 전에도 원래 졌었기 때문에 꼭그 사건 때문에 졌다 이렇게 볼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박지원 구단 아직 건재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 개인전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보여요. 앞으로도 좀 좋은 성적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